밥을 먹고 나면 잠이 솔솔 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침실을 소개해 줄게요. 우주선에서는 몸이 둥둥 뜨기 때문에 지구에서처럼 침대에 누워 뒹굴거리면서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때 여기저기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침낭을 벨트로 고정시키거나 칸막이를 사용해서 잠을 자요. 자, 이제부터는 저 메이가 설명해 줄게요. 우주인들은 운동을 할때 몸에 끈을 묶고 운동을 한답니다. 우주에서 생활하면 뼈와 근육이 약해져서 지구로 돌아오면 걷기 힘들어지거든요. 우주인이 지구에 돌아와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매일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을 하고 나면 깨끗하게 목욕을 해야겠죠? 우주인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으로 땀을 흘리기 때문에 매일 목욕을 해야 해요. 하지만 우주에서는 물도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지구에서처럼 목욕을 할수 없어요. 그래서 수건에 물과 비누만 묻혀서 몸을 씻어야 해요. 짠! 여기는 우주인들이 가는 화장실이에요. 우주인들은 물을 이용한 변기를 쓰지 않아요. 손잡이를 눌러 뚜껑을 열고 구멍이 뚫려있는 변기에 엉덩이를 댄후 이를 봐요. 우주에서 생활하는 모습 잘 보았나요? 우리의 우주 생활 방법이 스프 여러분의 우주 탐사에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 믿어요. 우리 다음에는 우주에서 만나요. 안녕!